차가운 금속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보통 금속은 차갑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나무는 따뜻하다. 근데 과연 금속은 차가울까요? 차갑다면 왜 차갑게 우리가 느껴질까요? 그런 것을 여기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외선 온도계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열을 내는 물체는 적외선을 내기 때문에 그 적외선을 디텍트해서 열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이제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적외선 센서를 이용을 하죠. 접촉 없이 온도를 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스텐과 그리고 스펀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온도를 직접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고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 온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네, 26.4도가 나왔고요. 스텐 금속은 26.2도가 나왔습니다. 네, 온도는 거의 같습니다. 그럼 제가 손을 대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스텐이 너무 차갑고요. 스펀지는 약간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하게 온도가 거의 10도 이상 차이 나는데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한 것은 거의 같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 혼자 체험하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검정이 안 되니까 김선자 박사님을 모시고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 다른 사람이 체험했을 때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양쪽 한번 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 차이 나 온도가 훨씬 차갑죠. 어느 정도 온도로 치면 10도 이상? 10도 이상 차이 난답니다. 네네. 한번 온도 한번 재보시겠습니까? 네. 네. 27.2 네, 27.6 네. 진짜 똑같네요. 네. 왜 그래요, 박사님? 이것은 네. 이제 우리 손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손이 느끼는 온도라는 거죠. 금속이 우리 손에 있는 열을 빨리 빼앗아갈까요? 아니면 스펀지가 빨리 빼앗아갈까요? 그렇죠. 금속이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열을 빨리 빼앗아가겠죠. 그러면 우리 손은 금속의 온도가 낮다고 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이 항상 좋은 온도계는 아니다. 아니다. 애기 아프면 네. 이마에 열부터 재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우리 애가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아빠가 재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정상인 것 같은데 이렇거든요. 그쵸. 네. 내가 볼 때는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은 애하고 나하고 이제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실제로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빠도 애하고 열이 똑같이 나는 상황에서 열을 쟀다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열이 많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결론은 우리 손은 좋은 온도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도를 측정할 때 아주 객관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이런 적외선 온도계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한 몇 도 정도 차이 나는 건가요? 5도 이상은 확실히 날 것 같은데. 아니, 5도는 너무 작은데, 이게 엄청 차갑던데. 한번 그러니까 해보세요. 믿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게 아까 네. 박사님.